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수능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오늘은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학생 여러분들은 수능 프랑스어를 배울 때 기초부터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내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분들이 뭔가 프랑스어를 체계적으로 수능 대비를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ABC, 아베세데라고 하는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 프랑스어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의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강의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수능 기초 파트입니다. 수능 기초라고 함은 기초 문법을 알려드리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정보성 글들, 예를 들면 명사는 무엇인가, 형용사는 무엇인가, 제가 용어 설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용어들이 프랑스어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하는 정말 초보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초 문법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초 문법에 앞서서 발음 강의, 단어 강의 조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총 21강 30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고 정말 초보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업 자료로 하루 15분 단어를 드려요. 하루 15분 단어는 15분 내외로 외울 수 있는 적은 분량의 기초 단어들입니다. 1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단어들 수능 기초 들을 때 함께 병행해서 외우시면 아주 좋은 그런 첫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공부 습관을 잡으시는 거예요. 수능 준비하면서 제2외국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30분 정도라도 매일 꾸준히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부분에서는 공부 습관 들인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개념완성 부분은 이제 자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서 토대를 쌓았다면 이제 의사소통을 배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이름이 뭐야 표현하는 거, 어떤 걸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 그리고 짧은 글을 읽고 그 글의 그이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총 22강 4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문법을 선생님이 배웠던 거를 복습도 하겠지만 표현들을 배우면서 단어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사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암기, 동사 암기를 병행하면서 수능 프랑스어의 범위에서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어떤 식의 표현이 나오는지 알려드리는 파트가 개념 완성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수능 프랑스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내가 프랑스어 시험을 더잘 대비를 할수 있겠죠. 어떤 식의 정보를 요구하는지, 어떤 식의 지식을 알아야 내가 프랑스어를 잘풀수 있는지, 이 정도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출문제 같이 풀면서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실력 완성 부분이에요. 실력 완성은 아까 강의와 마찬가지로 40분짜리인데 15강, 약간 강의 수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심화 문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기초 문법에서 문법의 기초적인 부분, 정말 토대 부분을 배웠다면 심화 문법은 그 토대를 베이스로 해서 약간 건물을 올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심화 문법 시간에는 정말 깊게 들어가면서 사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겸해서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기 위해서 실력 완성 파트에서는 심화 문법을 다룰 예정이고요. 당연히 기출문제 풀어갈 건데 사실 수능에서 27번부터 30번까지에 이르는 문제가 보통 문법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7번부터 30번 위주로 같이 풀어가면서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바로 실력 완성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 전체 다 복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40분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복습을 해나가면서 수능 빈출 문법, 표현, 그리고 텍스트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 개념을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수능 기초 듣고 단어 외워주고 개념 완성 들으면서 개념 완성에서 제가 제시하는 단어들 카스켓을 외우고 그리고 실력 완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그리고 파이널에서는 내가 알았던 거 정리 쭉 하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내가 뭔가 더 배우고 싶다, 내신을 위해서도 더 배우고 싶고 혹은 프랑스어에 흥미가 생겨서 점점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 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들,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아비아토!